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열흘밖에 살 날이 남아 있지 않다. 열흘 살고 그 다음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하며 또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또 가장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가장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고를 당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헬렌 켈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한 가지 소망은 3일만이라도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그가 눈 뜨고 볼수 있다면 그 3일 동안 뭘 할까 하고 헬렌 켈러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째 날은 우선 나를 이 정도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시켜준 셜리반 선생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또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산과 들로 나가서 마음껏 부는 바람을 맞으며 그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고 싶다. 첫째 날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할까 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둘째 날은 새벽에 웅장하게 떠오르는 그 동트는 장면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나가서 오전과 오후에는 메트로폴리탄에 나가서 박물관을 보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큰 거리로 나가서 바삐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복회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며 또다시 영원한 암흑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내가 눈뜨고 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서울의 모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소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사람, 과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기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자기에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슨 주장을 펼치더라도 항상 큰 소리로 남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른 부목사님도 신방 갔다가 돌아와서 같이 교회로 막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교회에는 몇몇 성도들이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50대 초반의 집사님이었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면서 그 소문의 근원지를 캐겠다고 여집사 네다섯 명을 불러서 교회의 한 방으로 불러들이고 문 잠가놓고 안에서 다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데 심지어 교회 건물 밖에서도 소리치는 것이 들렸어요. 평소에도 자기 주장을 하면 뭐 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다 알죠. 아이고, 저건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헛소문이 난 것을 근원지를 캐겠다고 지금 여집사님들을 불러서 저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근원지가 캐지냐 말이죠. 뭘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하기도 전에 그 집사님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막 얼굴이 상기되어서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화단으로 가더니 붉은 벽돌을 빼드는 것이었어요. 그걸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교회 안을 방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기에 정말로 한 대에 칠 뻔했어요. 그러나 꽉 잡고 있는 그 벽돌을 다른 부목사님과 저와 함께 그걸 빼내고 그리고 옆구리를 잡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말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일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교회에 돌았죠. 얼만가 지났어요.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51이었으니까. 또 정말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반반한 얼굴이었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 경화라고 판명이 났어요. 좀 지나면서 복수가 차서 앉지도 못하고
있다가 복수를 빼내기를 세 번째 복수를 빼내고는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해서 집으로 나왔어요. 부인하고 있는데 독서실을 하겠다고 독서실을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뭐 그것도 일을 못하죠.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미 뭐 거의 가기 직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녁이었는데 목사님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힘으로는 전화를 못 돌리니까 전화를 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를 이틀 내내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돌려서는 집사님 저 때문에 혹시 상처 입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제 말에 혹시 상처 입지 않으셨어요? 성도님 제 표정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님 제가 너무 거만하게 굴어서 혹시 마음의 상처는 안 되셨는지 이러면서 성도님들 집사님들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틀 내내 전화를 돌린 거예요. 누워서 부인에게 전화 돌려달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자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 사람 또 마음이 섭섭해할 것 같은 사람에게 이틀 내내 전화를 다 돌리고 나서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이 되는 줄 알았죠. 정말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반질반질거리고 반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51의 안수집사님이 얼굴이 탱탱한 게 정말 옆에서 뭘 찔러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고 삶의 자세도 그랬어요. 삶의 자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주장 앞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주장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이틀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이틀 내내 전화를 해서 그러고 나서 참 세상을 떠나게 된 분을 보았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인상이 너무 짙어서 지금까지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제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집사님이라고 해서 그 이름까지 선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분의 모든 상황이 이 머리에서 지워지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참 잘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마지막을 잘 보내고 가셨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열흘쯤 남았다면 앞으로 살 날이 한 열흘쯤 남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기간을 두고 하셨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을 아셨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가장 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아시고 계신 그 순간에 뭘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뭘 하셨을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놓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어요.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물을 직접 떠오시더니 그러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허리에 두른 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한 제자 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왔단 말이죠.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인데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으로서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과 같은 저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그런 의미죠. 의미. 밖으로는 발을 씻어주신 것이지만 그 의미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발을 씻어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옳다. 그런데 나는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이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오늘 본 말씀이 쭉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물론 발만 씻어주시고 끝나셨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으로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관계없다. 그러면 손과 머리도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발만 씻어주셨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일 짓는 죄가 있는데 이런 매일 짓는 죄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매일 죄를 짓고 또 몸까지도 더러운데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 뭐가 달랐을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이 뭐가 다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남들 잘 때 주무셨어요. 일어날 때 예수님도 일어나셨어요. 남들 식사할 때 예수님도 식사하셨어요. 남들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도 걸어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남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좀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 때 똑같이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일할 때 일하고 먹을 때 먹고 말할 때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한평생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나 조금 멀리 떨어서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여요. 단지 다르다면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성도를 만나서 인사 잠깐 하고 가는 것, 이게 좀 다르면 다를까? 별로 뭐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삶의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뭡니까? 섬기는 거였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왜? 죄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발을 씻는 것이고 내용은 죄를 씻어주시는 이런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동안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빌립보 2장에서 보듯이. 그럼 예수님은 그 빈자리에 뭘 채워넣으셨을까? 자기를 비운 그 빈자리에 뭘 채워넣으셨을까? 자기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일에 한평생을 보내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로 한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삶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유치 못하셨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위해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동안
그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도 마음은 참으로 편안하더라. 삶은 참으로 쉼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온유와 겸손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마음의 쉼이 있고 삶의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분명한 예수님의 이 내면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일어나고, 물론 더 잘 수도 있고 덜 잘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주무시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시고 만난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을 만나러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을 만나 주셨죠.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당시에 병자들이나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병이 들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성전 공동체 속에, 이 성도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을 자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장애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멀리 멀리 돌아다니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셔요.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것만 보면 뭐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 같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연약해져가지고 노환으로 말이죠, 아니면 또는 다른 질병으로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본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본이 뭐예요? 발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발 씻어주는 것. 섬김이었습니다. 나는 이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섬김일 겁니다. 섬김.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이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마음적으로 힘드니까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힘드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적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습은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한평생을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로 죄인들, 세리들,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해서 개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또한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피해서 둘러둘러 지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똑같이 자고 일어나서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달라야 할 점이 있어야 한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야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면, 대화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대화를 하며 지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되겠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랑.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으로 채워가신 걸 봐요. 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면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같았지만 말의 내용이 달랐어요. 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던 것을 봐요. 우리의 이야기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야기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고,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걸 알고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끊임없이 섬기셨어요. 끊임없이 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죄인들, 세리들,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항상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작고 큰 많은 상황 속에서 실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열흘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면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이 일하고 다니고 말하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삶도 별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